네, 안녕하세요. 웃음건축 아파트컬처의 송재권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분당 정자동에 위치한 30평대 아파트 소개하려고 하고요. 오늘은 특별히 게스트분 한 분 모셨습니다.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웃음건축 아파트컬처 디자이너 개희수입니다. 네, 저희 이번에 현장 담당 디자이너고요. 이번 공간을 어떻게 설계했는지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좀 움직여서 한번 네. 공간을 보도록 할까요? 네. 자, 이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요 이번에 주방 부분 한번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게 T자형 구조로 빼면서 네. 그래도 집안의 정중앙에 아일랜드 형태 만들고 심지어 아일랜드 바로 옆에 이제 네. 쿡탑까지 있어요. 네. 쿡탑이 있는데 보니까 후드가 없네요. 네. 혹시 이건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신 거예요? 일단 부엌을 이런 구조로 빼면서 수납도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일단 우선 뒤쪽부터 말씀을 드리면 상부장이 꽉 차 있어요. 그쵸, 이쪽 쭉 상부장? 네,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후드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벽 보강도 해야 되고 벽이 아니고 천정 보강 아니야? 아, 천장. 천정 보강 해야죠. 네, 보강하고 그리고 거기다 이제 후드까지 달면은 굉장히 그쵸, 지저분하고 좀 헤비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건 이제 고객님이 요청하신 부분이긴 하지만 후드 메리평 인덕션으로 가고 싶으셔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여기 보면 이제 탄소 필터형 후드 같은 걸로 네 맞아요. 보시다시피 이제 여기가 30평대다 보니까 그렇게 큰 구조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게 오피스텔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보통 발코니가 있으면 발코니 확장까지 하면 집이 좀 더 넓어질 텐데 여기는 정말 딱 실면적이 30평 정도 되는 공간의 주방 부분이다 보니 수납도 많이 하고 싶고 또 실용성도 좋고 싶고 뭐 디자인적으로도 잘 하고 싶으니까 아까 이제 희수님이 말한 건 어떤 거냐면요. 보통 이제 이렇게 인덕션 설치하면 후드가 이렇게 이제 원통형이나 이제 이런 천정에 고정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작업하다 보면 천정에 보통 고정 작업을 해야 돼요. 목재로 보강을 한다거나.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설치하면 이게 큰 넓은 이제 한 50평대 구조에서는 그런 게 또 디자인적인 요소가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과감하게 그걸 뺐다는 게 저는 여기 디자인에서 꽤 신경 썼다. 근데 기능적인 것도 신경 써주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이거 이번에 만들면서 아일랜드 만들 고생했다는 얘기 들었는데 좀. 이런 아일랜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안에 이제 금속 보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금속이 약간 사이즈가 잘못 온 거를 뒤늦게 알아채가지고 이 부엌 시공하는 그 당일날 그거를 알아서 다시 그거를 업체한테 요청을 드렸는데 네. 이제 그것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다시 오는데 그죠. 그래서 약간 시공이 펑크가 났던 점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가구재로 어떻게든 마감을 해보려 했는데 저는 이왕 만드는 거 금속으로 그냥 다 튼튼하게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시 그 금속을 제작해가지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다음 주에 다시 시공을 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이게 왜냐면 이게 상판이 지금 보시면 영상에서 느껴지겠지만 이쪽 라인에서는 굉장히 얇게 지금 쭉 가다가 이제 이 식탁 구이로 쓰는 구간에서 갑자기 보면 좀 두툼하게 될 거예요. 이유가 이게 보통 약간 이게 뭐 이게 하부에 밑에 장이 있고 하부장이 있는 상태에서 상판이 쭉 가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이따가 이 밑에 부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가 완전 뚫려 있어요 밑에가 이런 공간에서는 하중을 견뎌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게 웬만한 성인 남자가 이렇게 눌러도 될 정도로 굉장히 튼튼하게 잘 만들어졌더라고. 그래서 이쁜 거보다 잘하셨네요. 희수님 이번에는 키 큰 장 부분 한번 설명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는 당연히 김치냉장고하고 냉장고 두 개가 들어가다 보니까 냉장고 넣고 상부에 상부장 정도 넣어줬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조금 옆으로 이동을 하면 이제 여기 굉장히 큰 키 큰 장이 두 개가 있는데 이게 도어로 본다면 굉장히 큰 도어거든요. 실 이 정도면 지금 거의 이 정도면 거의 한 60cm가 좀 넘는 정도의 도어인데 이 도어의 용도가 뭘까요? 이건 이제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부분인데 이렇게 열면은 이중 하드웨어가 이렇게 있어요. 이 냉장고 깊이만큼 깊다 보니까 많이 수납을 해야 되는데 이제 고객님께서는 자녀분들 간식 같은 거를 놀 곳으로 그런 걸 수납하신다고 하셔서 이런 이중 하드웨어를 원하셔가지고 이걸 넣게 되었습니다. 보통은 지금 보는 것처럼 이게 김치냉장고나 냉장고가 요즘 아무리 슬림핏이라고 해도 이런 게 들어가다 보면 보통 안쪽 깊이가 70cm 정도 되죠. 그럼 70cm면 깊이가 굉장히 깊은 공간이거든요. 근데 그런 공간을 보다시피 원도어로 딱 해서 앞쪽에다 수납할 수 있고 또 안쪽 하드웨어도 지금 이렇게 보면 열려요. 이런 형태로 하고 뒤쪽도 수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 70cm라고 하는 공간을 한 3개로 나눠갖고 그걸 다 앞쪽에서 편하게 쓸 수 있게끔 한다. 이 하드웨어가 얼마나예요? 금액 혹시 비싼가요?
금액은 한 30만 원 정도. 30만 원 정도? 네. 보니까 키친바라고 된 게 한샘에서 만든 건가 봐요? 네, 한샘 네. 제품이고. 그러니까 이런 깊은 장들 내부 구성을 할 때도 보면은 별건 아닌 것 같지만 이런 내부 구성을 조금 꼼꼼하게 해주면은 사용성이 굉장히 극대화돼요. 보통 여기를 깊이가 70cm인데 그걸 오롯이 다 그냥 선반으로 계획한다. 네. 진짜 못 쓰게 돼요. 그죠? 전 물건만 이제 안 쓰는 물건 그쵸? 숙소 박는 그런. 숙소 박게 되죠. 이렇게 네. 되게 되면 네. 이제 그쵸? 유용하게 쓸 수 정리도 있죠. 일단 되고 높낮이 조절 같은 것도 편하게 되니까. 네네. 그리고 저는 이번에도 좋았던 게 보면 굉장히 넓은데 거의 한 1.2m 대략 되는 네, 것 같아요. 그 맞죠? 네. 그거를 또 이렇게 대단히 큰 서랍으로 기획했다는 것도 저는 신의 한 수. 서랍은 일단 네. 크고 넓어야 돼, 제 생각에는. 네, 수납력을 위해서. 왜냐면 이게 딱 열었을 때 한 번에 봐야 되거든요. 지금 얼마나 넓어. 대신 이제 다만 이제 이 사이에 네. 나눠주는 이제 유닛이 있을 텐데 그것만 네. 잘 설계해서 네. 내부를 넣어주면 좋겠는데요. 하부도 지금 보다시피 뭐 1.2m짜리 서랍이다 보니까 네. 일단 디자인적인 면에서도 큼직큼직하고 네. 디자인적으로도 많이 깨지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와보면은 여기 키 큰 장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계획이 원래 키 큰 장 끝까지 가는 거 하나 네. 그리고 상하부 장이 그대로 왔던 이렇게 오는 두 번째 안 네. 세 번째 안이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하프 반반이었는데 네. 네. 이렇게 했던 이유가 있어요? 일단 키 큰 장으로 쭉 가는 게 제일 깔끔한 안이긴 했는데 고객님께서 기존에 쓰시던 식기 세척기나 뭐 믹서기, 밥솥, 전자레인지 이런 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쓰시기 때문에 네. 그거를 이제 사용하시기에 편리한 구조는 이게 이제 최종안이 되었던 거예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 좀 특이했던 게 저도 좀 생소하긴 한데 식기 세척기가 보통 하부에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여기는 상부에 올라가는 네, 식기 세척. 이만한.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동선을 계획했을 바로 때 바로 이렇게 설거지하고 놓고 맞아요. 네. 그래서 원래 처음에 키 큰 장인 그리고 여기까지 왔었던 안도 하나 있었어요. 그죠? 아 여기 코. 네. 네 근데 이제 있었죠. 거기서 작업을 하다 보면 작업 공간이 안 나오니까 네, 여기 이제 막히게 되고 답답하고 그런 맞아. 그래서 실은 이 부분도 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실은 상부장 계획하는 거에 따라서 사용성도 굉장히 많이 고려를 한 거예요. 네, 고객님 동선 진짜 하나하나 다 생각해가지고 딱 이 정도가 낫겠다 맞아요, 이런 맞아요. 결론이 나와서 하부 구성은 그냥 간단해. 이쪽도 서랍이 구성이 됐고 좀 특이한 거 한번 좀 볼까요? 이쪽에? 이쪽은 보니까 싱크대가 두 개나 있네요. 싱크대는 이제 보통 이 정도만 넣는데 고객님께서 뭐 과일 씻고 말리거나 그릇을 잠깐 말리거나 할 때 건조용으로만 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수전이 없는데 네. 보니까 배수근이 있어 물 빠지는 거는 네. 그죠? 실은 이것도 저희가 이제 예전에도 종종 했던 아니긴 한데 그래도 싱크대 길이가 조금 여유가 있으면은 지금처럼 이런 건조대 공간, 과일 씻는 공간이 있으면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이제 주방 부분을 어느 정도 둘러봤는데 아마 저희가 주방 쪽 설계를 하면서 좀 신경 썼던 부분도 한번 얘기해 주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회수님. 네. 제가 기억하기로 이 아일랜드를 만들 때 제일 네. 중요한 게 이 아일랜드 포각하고 네. 실은 아일랜드의 전후, 그러니까 지금 희수님이 계신 쪽하고 제가 있는 쪽의 공간에 네. 그 얼마큼 공간을 사용하느냐 네.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보통은 제가 많이들 말씀드리는 게 일단 아일랜드가 일단 사용성이 좀 좋아야 돼요. 네. 이번 아일랜드는 제가 알기로 길이가 어느 정도? 850 정도. 850 정도. 깊이. 그쵸. 이게 보통 일반적인 식탁이 800부터 보통 있잖아요. 네. 800, 900. 네. 근데 이제 이것도 딱 그 깊이를, 그러니까 너비를 정하는 게 아니라 이 공간의 활용, 그 어떤 조화를 보면서 정하는데 보통은 지금 여기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공간이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 공간의 메인 주동선이었고 네. 저쪽은 보조동선. 보조동선이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일단 좀 여유있게 만약에 물건, 냉장고에서 뭐 물건도 꺼내고 네. 뭐 앉아서 식사도 해야 되고 만약에 이렇게 누가 이렇게 앉아있다 해도 뒤에는 이게 충분히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이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이 정도 깊이가 아마 이 너비가 아마 한 1.2m 정도? 아니면 1100. 네. 그러니까 1.1m 정도 계획을 했네요. 그러니까 1.1m 정도 계획을 하면 그래도 한 명이 앉아 있는데도 뒤에 사람이 다닐 수 있을 정도의 동선을 네. 만든 거죠. 네. 그래서 이 동선을 먼저 만들어 주고 나니까 네. 뒤쪽은 말 그대로 700 정도 700 정도인데 네. 뚫려 있어요. 네. 뚫려 있고, 뒤에가 그래도 다행히 저쪽 상대적으로 뚫려 있고. 네. 그렇죠. 이쪽은 그냥 간단히 이제 뭐 수납이나 물건 같은 거. 네, 자주 다니는 동선이 아니라서. 맞아요, 맞아요. 네, 사람 그냥 성인 남자 한 명 거뜬히 다닐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상하부장이랑 뭐 전체적으로 수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은 그쪽 보조 동선 쪽도 다 수납으로 계획을 했죠? 네, 여기도 이제 한 150에서 200 정도의 얕은 여닫이장을 계획을 이쪽에 했습니다. 이쪽에 이제
수납이 네. 쭉 있고 또 안쪽도 지금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네, 있고. 이쪽 안쪽에는 이제 고객님이 가지고 계신 큰 짐, 텐트나 아니면 이제 재활용 쓰레기들을 놓을 수 있는 그런 통을 놓으려고 아예 이제 선반도 안 놓고 맞아요. 통으로 제작을 했어요. 거기가 보니까 이렇게 기역자로 T자로 만나는 공간이다 보니까 이쪽 공간까지도 이쪽에서 수납을 다 할 수 있게끔 네. 했더라고요. 맞죠? 여기에 이제 분배기가 있는데 거기까지 딱 맞아요. 선을 막고서 최대한 수납을 살릴 수 있도록 네. 네, 분배기에 제일 가깝게 경계선을 만들었습니다. 네, 희수님 그리고 네. 조명 부분도 한번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조명은 이제 전체적으로 다 2인치 조명이 들어갔고요. 저희 거래처에서 이제 새로 개발한 눈부심을 최소화한 그런 2인치 조명을 네. 사용했어요. 여기 주동선이랑 보조동선 따라서 이렇게 벽에서 이쁘게 빛이 떨어지도록 배치를 하였고요. 이제 가운데는 아일랜드 등으로 하얀 색깔 직부등을 사용해서 이제 벽이랑 별로 경계선이 없이 깔끔하게 맞아요. 떨어지게. 그래도 네. 좀 아일랜드는 포인트라고 약간 내려오는 이제 기둥형 뭐 이렇게 원형 원통형? 네. 네. 조명이 들어갔네요. 네. 그리고 이제 안쪽은 좀 이제 어두울 수도 있는데 안쪽 간접 조명으로 네, 설계를 마무리해주고. 네, 여기 위에가 다 이제 매립등 작은 2인치로 들어갔기 때문에 부족한 조도는 여기서 이제 간접 조명으로 살려주었습니다. 맞아요. 네. 조명도 어쨌든 여기가 천정만 딱 봤을 때는 이렇게 눈부심이 없어서 너무 좋은데 네. 보면 각 공간별로의 조명은 너무나 잘 조도가 확보돼 있어서 네. 굉장히 이번에 조명 설계도 잘 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또 다음 공간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